협상용 차지살 엑스턴 유럽 시장 진출 대형 SUV 시장 공약. 협상용차의 대형 SUV 지설 엑스턴이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협상용 자동차는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 쇼를 통해 지설 엑스턴을 유럽 시장에 공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상용차는 이날 지설 엑스턴 티저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협상용차는 내달 12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최되는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플래그십 SUV 지설 엑스턴을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임과 동시에 주력 모델인 티볼리, 티볼리 에어, 코란도 씨 등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사진. 지설 엑스턴. 쌍용차가 공개한 티저 영상에는 자연의 장엄한 움직임, 디그너파이드 모션을 바탕으로 한 지설 엑스턴의 주요 내외관 디자인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으며 프랑크푸르트 모터 쇼 프레스 데이를 통한 유럽 시장 데뷔를 예고하고 있다. 지설 엑스턴은 4트로닉 시스템에 기반한 온오프로드 주행성 등을 비롯 최적의 공간 설계로 넉넉한 탑승 및 적재 공간을 확보했으며 9.2인치 대화면과 모바일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상품성을 통해 국내 출시 후 월 평균 2,300여 대가 판매되며 대형 SUV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지설 엑스턴. 쌍용차는 유럽 출시를 앞두고 지설 엑스턴 유라시아 횡단 렉스턴 트랜즈레이저 트레일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쌍용차 평택 공장을 출발한 원정대는 총 6개 구간 중 1구간인 중국 횡단 코스를 마치고 현재 2구간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등 코스를 이동 중이다. 원정대는 프레스데이 일정에 맞춰 프랑크푸르트에 입성, 모터쇼를 통해 유럽 시장에 공식적으로 처음 선보일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유럽 각국의 자동차 저널리스트 약 30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유라시아 대륙 총 1만 3천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시장 출시에 앞서 신차의 내구성을 비롯한 성능과 상품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